국내 한 식음료 대기업이 평동산단에 지난해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로 제조업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부지입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생산시설은 하나도 없고 음료수와 생수병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제조업 시설이 아니라 물류창고입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산단 내에 이 정도 크기의 물류창고 부지를 빌리려면 연간 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제조업 부지는 40% 저렴한 2,400만 원에 임차료만 내면 됩니다. 15%가량 싼 산업용 전기도 쓸 수 있어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부지의 물류창고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그만큼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m 떨어진 중견 가전기업이 올해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이지만 생산시설은 보이지 않고 버젓이 창고 바깥까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사할 동안 옮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 끝나면 제품이 다시 뜯으면 또 일부가 가져오고. 두 곳 모두 물류창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관할 구청에는 임대계약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할 광산구청은 뒤늦게 불법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식음료 대기업에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가전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부 기업하게 되는 도시 1위로 선정돼가지고 신기업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많이 하고 저기에다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해주는데 원칙대로 잣대되고 막 그식을 해버리면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 모식에 혈안이 된 구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대기업들의 꼼수 영업과 불법 이득 챙기기는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